최고의 맛, 최악의 맛, 가장 인기 있는 코너죠. 그래요? 네.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변화가 좀 많았고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들을.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관심주가 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최고의 경쟁자는 최고와 최악의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고 최악의 맛을 좀 이상한 그 구석쟁이에 있는 종목으로 하면 조회가 아니죠. 우리는 네, 이 강력한 아니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최고의 맛. 네. 그래서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갖고 왔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변화를 줬어요. 네. 무슨 변화를 줬냐면 제가 최고의 맛으로 미스터 블루를 꼽았는데요. 웹툰. 야, 네, 웹툰이죠. 네. 하락했는데 제가 최고의 맛으로 했어요. 예? 네? 하락했는데. 오, 이거 왜 하락했는데 최고의 맛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고는 이제 많이 오른 것, 최악은 많이 떨어진 것에서 보통 찾지만 네. 그거를 이제 얘기했을 때 파생해서 배울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런앤런이니까. 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딱히 배울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하락했지만 최고의 맛으로 뽑았어요. 네, 어쨌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것에 파생해서 이제 배울 것들이 있으니까 가져왔다는 거고요. 네네. 물론 그냥 계속 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단기 급등했다가 이제 빠졌는데 네. 여기서 눌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네. 카카오가 북미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 미디어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웹툰, 미디어 이런 거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이버든 카카오든 뭔가 이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기업들이 웹툰 사업, 미디어 사업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메타버스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 메타버스가 엄청난 흐름이고 당분간은 이 테마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저도 3년은 간다 봅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올해까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들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는데 이 미스터블루가 웹툰이랑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메타버스주로 엮일 수 있었는데도 주가가 못 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카카오 관련된 이슈를 계기로 맥이 뚫렸다. 네,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만화 웹툰 사업 부분의 매출 네, 꾸준하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돈을 주고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었지만 요즘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결제합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 저도 한 두세 개 정도를 꾸준히 보는 편인데 이게 다음화를 미리 보려면 몇백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정도의 재화를 주고 근데 그 정도의 재화를 지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료 만화 사업이 종이 만화에서는 이제 쇠퇴가 됐지만 웹툰이라든지 이렇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웹툰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웹툰 하나가 성공했을 때는 그 하나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생되는 엄청난 효과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자회사인 블루포션 게임즈가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대만에서 또 상당한 흥행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게임주도 좋고 미디어주도 좋고 웹툰도 좋은데 미스터 블루는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갔었는데 이번 주에 카카오 이슈로 인해서 일단 급등했습니다. 근데 차익실현 매물도 또 단기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고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최고의 만 올라간 종목으로 선정하셨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혀를 찌를 줄 모르는데요. 네. 이게 근데 메스터플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웹툰 시장에서 인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이트 이름도 미스터 블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들어가면은 유료 만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매니아층도 나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 관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고요. 네. 네, SKC 갖고 왔습니다. SKC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대형주네요. 네, SKC를 오늘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SKC가 왜 매력이 있냐면 그 SK 이노베이션은 근데 SKC에 제가 예전에 엄청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네네. 이거 엄청 좋다. 근데 엄청 좋으니까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네. 왜 안 좋으냐? 비싸. 일단은. 그죠. 일단 네. 대형주는 이름부터 매력이 잘 안 와요. 딱 와닿지가 않아. 근데 두 배 이상 갔어요. 네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간다는 게 이거예요. 주식으로 아무리 단타 열심히 쳐도요.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두세 배 가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좋은 게 최고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이랑 LG엔솔 합의에 의해서 수혜주로 좀 두 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미국에서 네. 분쟁 났던 거 있잖아요. 그 분쟁 정리가 된 건데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는데 제가 5년 사이클이라서 저 전기차 빠질 때 저번 주였을 거예요. 간다고. 3년 이상은 사이클 열려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막 또 전기차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동박시장, 그러니까 양극재, 은극재가 있는데 양극재는 알루미늄으로 이제 싸게 되고요. 은극재는 동박으로 싸게 돼요. 네네. 근데 이 동박이 은극재 시장이 마진율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KC의 카파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나갈 때마다 그냥 동박이 그냥 불이 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이 좀 팍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모멘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제가 요즘 좋다는 건 저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종목 좋아합니다. 2천억. 영업이익 2천억 이상 안정적 재무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은 지금은 못 들어가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제 런앤런 얘기했으니까 저도 런앤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빠지는 거 봐야죠. 뭐 어떡해요. 들고 있는 사람한테 잘 가길 바라는 게 맞고 없는 사람한테 잠시 보내주는 거예요. 떠나간 연인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SKC가 이제 빠지면은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 30% 빠지면 안 오면 보내야 돼요. 네, 30%. 왜냐하면 워낙 제가 저점에서 봤기 때문에 네.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니 딱히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배울 수 있는 거는 30%나 빠질까요? 아, 공매도가 열려 있잖아요. 아, 공매도가 열려. 공매도가 열려있어서 네. 이건 약간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는 거예요. 대놓는 거. 주식은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격언일 수도 있겠는데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고민하고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은 그 매수를 진짜 일주일, 이주일 견뎌가지고 온 사람인 매도가 처음을 짰습니다. 근데 매수가 짧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뇌동매매 한 거거든요. 매도가 길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를 길게 가져라. 굳이 주식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런앤런이잖아요. 또 더 배우고 싶고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를 이제 더 얻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시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내용들 네, 충분히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공부해 가시고 제가 이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께도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입니다. 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 전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실적과 변화. 네.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함께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럼 여기 오셔서 또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 함께 또 해소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